Da direzione della Ecoporto, quel quarto di livello, quindi. Sì, quindi io. Ma c'è un unico campo che gli ricordo, non è più anche più breve. Lo vesti non da molto, perché è un tecno di vista. La stanza non voglio che faccia il mondo. Quindi sì, tipo di vista. NBA 마스코트의 농구 실력은 이 정도입니다. 선수들 없이 못한 거를 마스코트라고 보여주세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다음 회차 프랑스 이강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대관령이 영하 7도, 서울 영하 2도 등 오늘만큼 춥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 내일 점차 예년 기온이 급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으로 벌써 열흘째 경고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대관령 주의보가 없는 만큼 충분히 그렇던 수급 예정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감기 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은 감기 가능도수가 매우 높은 단계에 예상되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매우 높음에서 높은 단계에 예상됩니다. 물을 조심하시고 오전까지 조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수성 지역 아침 기온 오늘도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도 맑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아침 전 영도 한파까지 내려가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지역은 오후에 가끔 눈이 많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최대 2.5m 정도 높게 기울겠습니다. 시간 정보였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기를 받고 전문직 여성이 된 방어부 각자의 기준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안전된 방어 체제였던 대표적인 여성 총립 운동가였습니다. 각자의 저의 앞을 보는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의 사람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저 회사만 정시 퇴근하네요. 다른 회사들보다 지쳐지는 건 아닐까요? 다시 아침입니다. 또 정시 퇴근하네요. 나머지는 오늘도 야근을, 어? 장시간 근로를 버텨내지 못했군요.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행복한 일자 만들기,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나는 암으로 고생하시는 김영기 씨의 치료비 걱정을 덜어줄 수도 있고, 어린 문선이가 건강한 미래를 꿈꾸게 해주시고 싶습니다. 나는 몸이 불편한 찬정이의 다리가 되어줄 수도 있고 이순한 할머니의 곁을 평생 지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치료비 보장과 건강관리는 물론 몸이 불편한 분들과 노인장애 요양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생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건강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건강 행복시대 국민건강보험
자손의 자유를 지휘 자원으로 부여하는 이스라엘 사회. 영도 높은 물, 풍부한 햇빛, 머드, 자연이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 Thank you.
and the world growing. And the thing is, the process in your body has started. 우리 뇌털이나 타월을 찾았다는 청년 씨. 그는 타월의 자연이 자신의 건강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봅니다. That is the only one that is really healthy, because I don't want to take medicines or injections because it's not very healthy for you. After 1 week, I can go to the drinking water, and it's not anymore lonely, not anymore itching, so it's very pleasurable. Yeah. 25년째 타이에서 휴가를 보내는 유아도 씨. 2주 가까이 머무는 동안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I really do feel and everybody sees the result of my face and my hair.
Schwei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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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weiß,
dann ist dann die natürliche Schleimsituation wieder angeregt wird. Wie verhalten dann die Wirkungen in Sie können eine Ist der Thank you.
숙소를 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난 뒤에도 그 숙소가 기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숙소가 마음적으로 숙소에서 만든 사람이 많이 이에 더운 육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가족 피부도움을 알수 있는 참가자들과 함께 어디에 치유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 측정 기기를 이용해 가족 피부도움의 상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4명 모두 피부를 지켜주고 피부에 신선물을 주십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근도 말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 따르게 홍보해드리고 하시고 증상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대학생이 방문실을 찾았다. 태어날 때부터 아저씨 치료용으로 기다렸다는 현재 증상이 가장 심각한 부위는 약속 없이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을 물을 씻고 흔들어 드리고 2-30분 뒤에 물로 씻습니다. 잘도 못 씻지 않고 싶은데 빠르게 나와서 씻고 나서도 이제 아직 남아있어서 연결감 있습니다. 또 다른 시험 참가자 졸업 연주의 준비로 같은 면역을 보내고 있는 신입생.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 생긴 아티스트 시기입니다. 공연을 준비할 때는 인생이 없습니다. 신의 지역지 일지를 두고만 꼼꼼히 만들어보았다. 가족들. 이들에겐 어떤 편을 엄지손가락이 피부용이 심했던 이 돌을 돌아가지고 피부표로 돌아온 거를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왼쪽 엄지손가락은 외관상으로도 많이 회전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빗물과 같이 흐르고 피부가 재생되어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온 것이 바이올린 때문에 치료하기 생겼던 신입씨는 없었습니다. 피부를 싸고 있던 자신증이 없어지고 염증이 있습니다. 손상된 피부도 됐습니다. 그러면 참가했던 4명 다 피부 수분값이 증가했고 의사들의 혀를 창피해 있는 13세의 톱입니다. 2007년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2300년 전에 티온 아티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양이 한 탑에서 다음 탑으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날짜를 계산해 전력으로 추정했고요. 고대 페르인들이 태양 충돌 문화를 가졌다는 것을 주장했기도 했고요. 세계에서는 지금도 매년 6월이면 태양제가 열립니다. 하늘의 신호와 신작을 지원하는 시대입니다. 신체 지우고 국직을 여기지 않은 첫째. 첫째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수면 보약이기도 하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치유라는 선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낮의 강렬한 햇볕을 살핍니다. 오자와 선글라스, 마스크도 부상했다.
하고 배우거나 같이 막으면은 인도적인 생기고 딱딱히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오픈에 받으면은 좀더 많이 생기고 피부도 더 빨리 없다 그러거든요. 지구 보호를 위해 이것을 피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 광역을 위해 점심시간에 일부러 공원에 짓는 수분 없이. 그러면은 2시간을 넘게 뭐특수한다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달라진 것은 1년 전 올해 공중 시간이 그 싸움으로 갔다 직접 볼 일이 없었다는 이동이
원전검 분열과 결산이 크게 올랐고, 결진 기차는 미국과 전선체에 크게 못 미쳤다. 또한 안전경맥에도 기상수기를 보였다. 신전체들을 분해하여 정확한 체들을 알아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신전이 안전경맥의 길이가 부분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좁아져 있었다. 최근에 많이 보여주신 법칙한 인기가 해당에서 인식을 접근 20%로 중요한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상 인기가 결집이 되면 해당에서의 확보 늘어나야 되는 인식 접근을 반영하고 그걸 통해 주어지면서 인식 인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기상 인기 수용체가 1년에 여러 곳에 도착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설계 혈관 역시적으로 기타민 C의 수용체가 있어서 기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그런 기타민 C를 통한 혈관 역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동맥경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발성역사였습니다. 기타민 C의 부족과 신혈관 질환의 감염성을 조사한결과 기타민 C가 부족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안전경맥 폐쇄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님 뒤에 또 다른 부분은 자연광이다. 햇빛이 기사님 뒤에 풍성을 돕고 피부가 눈을 통해 흡수된 빛은 멜라토닌을 분비해 피로를 해소시켜준다. 북한인 학생으로 깨끗하며 그래서 그런 기업에 있어야 자연과 멀어지면서 인간은 점점 더 많은 병을 얻어왔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레스다. 생명의 종류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들입니다. 여보세요, 여러분. 평안 약해 되세요. 저희 목표에서 Thank you.
나는 기회를 받았다. 겨울이 여기 있어요. 겨울에 이곳에 오목한 데가 있거든요. 여기다 소울을 이렇게 대면 바로 이 나무들에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보여요. 저는 모르는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땅만 보면 거기 물가 많아요. 겨울의 소울들은 나를 위해 즐거움을 가져왔다. 그렇게 위에서만 보다가 나를 비켜도 신발을 갖추며 늘 긴장 속에서 생활해온 강자들. 자연 속에서 보낸 시절이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100명의 면역
생명이 시작했을 때 바로 이 자연계 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코힐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연과 시의 합성으로 자연 속에서 치유력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치유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자연의 놀라운 힘을 만나보셨는데요. 자연은 자체로도 정의롭지만 치유의 힘을 알고 쓰신다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국방부가 군 5 사령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 대정부 조사에서도 5 사령부의 대선비 의혹을 놓고 여야가 분당을 벌였습니다. 추경호 수비 속에 난방기소에 의한 사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당 수상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화약품이 한 곳이 넘는 정의원의 리베이트, 대가를 주고 약을 팔다는 걸 듣습니다. 신예문 교권에 수령한 구형문화재 3천만 단위 약품을 빌려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또 나왔습니다. 시끼리와 전하는 현대 언어들은 국제의 순간입니다. 이들의 시끼리는 낮은 시끼리와의 특별한 만남. 신수를 걸쳐하는 때로는 상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뺏스런 천부에 이기품 목표는 불가의 사격과 신중이었는데요. 시작을 피하기 위한 한 번의 행동.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공포에 많이 있다고 그리고 이어서 이국들이 구조대 작전. 스킬 때문에 울고 웃었던 일주일. 특별한 시간들을 매일 밤 어디를 찾아 마을로 출근한다는 야생 코끼리.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코끼리를 대신해 안전한 월드막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광대 곳곳에서 코끼리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런 색깔을 보여드리면 이런 색깔을 바로 보고 싶거든요. 어디 있어? 네? 어디 오지 말라고? 진짜 오지 말아요? 네, 나는 맨날 이렇게 보면 이천정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 무리를 커트리는 상황. 코끼리와 사람 간의 생태와 긴장감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이걸 대일수록 수습해야 합니다. 코끼리가 무서워하는 코끼리 코끼리인지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코끼리가 떠났습니다. 그렇게 눈도 마음도 지켜가던 상황. 긴급한 지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근에 있는 워킹업이 코끼리의 습격을 하자는 겁니다. 민들은 야생 코끼리의 습격으로 연준하고 습격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가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10만 다행입니다. 이상 이동하기도 힘든 상황. 특수한 모두 최고의 대비에 오늘 밤은 이곳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머릿속을 스쳐지면은 어릴 적이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 훨씬 수월해졌죠. 혼자 드시는 게 미안해지는지 라면을 나눠 주는 할아버지. 다음 분 다들 제가 시켜내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돈으로 산 것 같습니다. 위험에 빠진 아기 코끼리를 치료하기 위해 달려가는 길. 운동을 통해 사람들이 꽤 안 보려고 있는데요. 조금 조금 사람을 보내고, 네, 어떻게 사람을 가고 있다고. 이동하는 도중 길거리 과일가게를 발견했는데요. 코치야, 배고플지 모를 코끼리를 위해 전기거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밖에 떠나가지고, 안녕. 코끼리들이 유난히 좋아한다는 동영상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전체가 입학하기 위해서 힘들어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코끼리동에 있는 곳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소한 빨간 바나나. 진짜 맛있어요. 눈가라서 그런지 더 달콤했습니다. 킬로그램에 가까운 바나나 다발 하나를 만들고 떠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 하나만 믿고 가다간 다시 그게 믿고 해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약속 시간에 맞춰서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야생동물 보호협회 직원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데 앞서서는 생동물 보호협회. 지구에 쓰이는 트럭을 거대한 먼지의 수치로 평온하게 사용하도록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장과 직업을 함께 내리던 수치가 완전 죽었습니다. 그렇게 손짓작은 더 손길에 들렸습니다. 색깔이 있어요. 엘손? 엘손? 네. 저 아래 코끼리가 떠서 있는 주민의 기분을 듣고 따라가 봤습니다. 주의하고 있으면 드디어 운동에 빠진 코끼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간단한 젊은 코끼리를 키워놓았는데요. 야생동물 보호협회 입회하에만 앞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장에 서서 없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당황한 코끼리. 이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 건지 몰라 머리 동작을 해봤습니다. 에르메탈로 추정되는 아기 코끼리. 항상 덮여있던 어미가 보이지 않지만 코끼리에 보였는데요.
것이라고 빨리 기출하는 게 직선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던 찰나, 오랜 기다림과 벌레 시켰는지, 스피키리가 갑자기 바닥에 들어오셨습니다. 스피리를 안전하게 기도하기 위해선, 겉집을 단단히 묶는 것이 관건. 이성을 좀 같이 해주시면, 스피리도 사람도, 순식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끼에게 숨을 묶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작업입니다. 저도 작은 힘을 주셨어요. 길들여지게 하는 야생 토끼가 어떤 불가능한 것을 모르는 상황. 그의 호흡을 맞춰 코끼리가 한 달 한 달 무거운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무거운 모습의 코끼리가 빠져나오기엔 너무 굵은 통로. 이 통로로 나오는 건 물입니다. 무거운 통로 대신 이탈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따가 오락가락 하는 뒤에 이탈길은 평소보다 더욱 미끄럽습니다. 10명이 넘는 장관들이 힘을 모아두면 거대한 숲길이를 승리할 때 어떻게 됩니다. 숲길이도 운동에 속할 수라보다 간간히는 씁니다. 이 코끼리를 구조하기 위한 신경 불가리기. 도착한 지 30분 만에 코끼리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갑자기 혼자 오는 게 없으니까 마을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사에 구조된 코끼리. 겉으로 보기에 큰 예산은 없어 보이는데요. 원만하게 힘만 다행입니다. 일단 코끼리를 안심시키고 정확한 선택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작은 부상이라도 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때 어딘가 이상 증세를 발견한 소의사. 다리에 작은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상처가 각인되거나 감나지 않도록 응급 치료를 했는데요. 그러면
오빠가 정신이 없던 토끼. 이제야 소용을 파악한 듯합니다. 그럼 소식이 있겠소. 이 토끼가 너무 쓰고 싶은데. 마치 사람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투를 풀려고 애쓰는 아기 토끼.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힘으로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물려가지고 매년 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딱 생기면 쓰러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오는지 보고 생기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정글을 자유롭게 다니던 야생 토끼들에게 이 덕질이 얼마나 독특처럼 느껴질까요? 독특스러운 가족과의 생일은 아직 어린 토끼들에겐 이상하게 힘든 소식인가 봅니다. 토끼들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이 떠오르겠다. 어렸다. 돌아왔어. 냄새가 나냐? 제가 많이 좋았나 봅니다. 제가 중식소가 좋았는지 아예 실제로 흡입합니다. 오늘 배고파 색깔도 제가 항상 흡입했거든요. 제가 다 먹는 게 나서 얼마나 흡입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진짜 좋은 경험이잖아요, 아까보다. 안 먹는 게 없네요. 준비도 다 먹었어요. 무슨 소식일까요? 먹을 때 들어가자 평안해 보이는 새끼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먹으면 좋은 게 저는 막 지금 딱 먹는 거잖아요.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안정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마음이 안 되니까, 먹어야 좋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해오길 바랍니다. 새로운 방향을 보자, 순식간에 맞춰지는 분들이, 왠지 뽀득해요. 이거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더니 여기 지금 막 뽀득해서 먹기가 불편했는데 코끼리가 먹는 것처럼 말고 네, 제가 다 드립니다. 소원의 몸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생일 남으면 언니가 특별히 소개한다고 그래요. 언니가 처음부터 특별히 소개하는 걸 알기로 계속 해보려고 하다가 그걸 소개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처음에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토끼들의 거창에 대해 기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미안한 사과의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이날이면 기사회의 같은 것 외에는 거창에 아까를 발견하는 근데 애는 이제 지금은 이제 가족들하고 있는 건데 가야 되는 거지. 아직은 누군가의 기사회의 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반드시 숨을 떠난 토끼들은 물에 홀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두려웁니다. 이렇게 정글에서 어미를 예수님은 인근에 있는 고아원이나 이곳으로 보내주는데요. 간단히지만 돈이 많이 벌어 봅니다. 이제 코끼리와 헤어져야 할 시간. 예약 없는 만남을 필요할 때 떠나가는데요. 짧지만 고한 여운이 남는 코끼리와의 인연. 애정도 기다리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원만하게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하루 종일 들이마시며 코끼리 구조를 했더니 몸살이 났습니다. 사실 코끼리와의 이별 후 마음의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수선을 끝에 어제 구조한 코끼리가 왔다는 좋은 소리를 찾았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코끼리 보호소. 고아원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최대한 야생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곳입니다. 정글을 산책길에 코끼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지만 어느 누구와나 접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코끼리가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뿐입니다. 코끼리의 숙성을 기대로 사람의 손을 걸쳐게 한 곳. 이 보호소를 생긴 지 5년 만에 20여마리의 코끼리를 다시 정글로 죽여보냈습니다. 정글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는 코끼리들. 사실 이곳에서 우리가 주변 코끼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아예 들어오는 데 장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수령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지난 5일 유지 47개 정도의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사본부는 유출을 작성해 조사하거나 유진했는지 물었습니다. 유출령관은 유진한 것도 전해졌습니다. 조사본부는 유출령관을 기록해 이번 금수계장의 이메일과 지난 2년치 통화내역도 각계에 추적했습니다. 정보원과 연계된 기간이 있었는 지역을 구성하겠다는 조사본부는 또 지난해 대선 당시 사이버 수령관이었던 연재우 청와대 국정기사관도 조만간 조사를 방치 중입니다. 조사 시점은 사이버 수령실의 직접 개인 여부와 국정원 연계 예비 심사가 마무리될 때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본부는 다만 원칙을 고치실지 확인된 요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국민법상 정치 거대체 수위를 조정할지 아니면 개인적 이탈 행위로 볼지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이 고민이라고 전기자는 말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음 달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포럼 동물도 복수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지 V6이 인정이 됐습니다. 검색선 전국 언제쯤이면 틀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강민수 기자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강의자. 대선지는 목표였죠. 어제처럼 진자감이 상당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지 V6을 놓고 여야, 그리고 정부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이 감성 섞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진당 김상준 의원은 문재인 의원에게 욕설 댓글다는 것이 심리전이냐며 정부 측을 몰아붙였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중국을 하지 말고 월북을 하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나중에 김상준 의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 군사이버 사령부의 활동이 청와대 수시로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원 총리는 이 거듭된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럼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란 말이냐 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벌어진 오늘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는 현재 얼어붙은 전국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 전국을
우리가 왔던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유당에서 우리가 국가의 개혁을 추진했으니까 우리는 민주당 시점을 포기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개최 상황이 한참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데 누가 대상주의자 누가 중에 있는 나라와 국정적으로 우리의 해결 몰라요.
비겁한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부지런히 인간까지 오래 힘들었습니다. 응답은 대표를 수확하느라 팔을 걸어갔습니다. 응답을 여기서 대표를 다루면서 매우 크게 주인들의 관계를 매우 축적했습니다. 일찍 찾아온 시기에 난방 시설이 직접 늘었습니다. 점점 성장하는 시절,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종한 기사입니다. 제가 듣고 있는 신경관이 곳곳에서 철건물들이 있습니다. 저의 사람을 쓰고 연기가 흐려진다는 시겠습니다. 연기관 몇 시쯤 목표였듯이 여기 시민들 앞에 한 시장에서 시작된 불은 20분에 지하철에서 10시 동안 모두 있었습니다. 시장 경험은 시민의 발생률과 시장을 듣고 사망자 시간 2억 8천만 원의 부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이거 언제 참고 나오는 거야? 근데 나오면 이렇게 하면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한번더 조사한 거예요. 경찰과 소방장들은 수백 일을 나왔던 시장 조업원들이 된 셀라무 고유여가 지나치게 가열돼 임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전 서울 시위동과 옥천동의 주택 2층에서 각각 불이 났고 강원도 태백시의 목표 주택에서도 불이 가는 등 전국에서 수대가 잇따랐습니다. 거주관료 같은 경우는 반대적으로 대동의 시키고, 다른에서는 야간 시키기에는 난방기가 적었는지를 반대적으로 정리하기 좀 바랍니다. 전열지구나 소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성현입니다. 신내문 강성사고나 수행 정도 출생 유무문화재, 신상은 강성장이 공출에 수환됐습니다. 어이없게 가볍게 보내진 뒤 2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군 동해로 등 국내 주요 공간과 사건의 단청을 도맡아 정합하고 신내문 단청공사까지 총 진행한 주요 무형문화재 홍창원 단청장, 총단청장이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건설업체의 자격증을 빌려주고 7천만 원의 급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해당 건설업체는 총단청장으로부터 빌린 자격증으로 문화재 보존공사 입찰에 폐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신내문 복원 작업에도 해당 건설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단청장은 지난 7월 건설업체의 부검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서는 실제로 출근을 거의 하지 않을 단서도 포착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 단청장은 같이 자금료로 돈을 받았지만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총 단청장을 다시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를 국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입니다. 얼마 전 주어진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문제 하나가 잘못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세계지리 세번째 국민자유민주연합 나프라시오와 유전연합 이유리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이후에 시험생산액이 적합을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지금 정답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이 되면 최근에 연결해졌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고 그것이 시험생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생산의 기대를 보면 2010년 이후 납치자가 이익을 납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Thank you.